자, 방금 있었던 1세트 경기를 통해서 상대의 전적이 17대 14가 됐네요. 네. 네. 이제 2세트 경기. 이훈열 선수가 1라운드에서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8강에서 임현 선수에게 패배를 한다면은, 1라운드에서 거둬놓은 우승이라는 그런 어떤 그 메리트가 많이 깎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결승전에 미리 가서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준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를 거쳐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탈락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이윤열 선수는 나머지 경기 전력을 다해야 하겠고, 예, 임요한 선수는, 1라운드에서 그렇게 아쉽게 탈락한 것에 대한 분풀이랄까요? 아,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 압도적으로 승리를 따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윤열 선수가 정말 뛰어난 복구 능력을 발휘하면서 역전 하나? 싶었지만 말이죠. 예, 큰일 날 뻔도 했죠. 네. 임요한 선수에게. 자, 이제 2세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세트 경기, 임요한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부산으로 가서 강민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되겠고요. 2세트, 이윤현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 3세트까지 가게 됩니다. 네. 2세트 전장 레이더 세트 2입니다. 한번 보시죠. 레이더 설치 2는 어쨌든 공중상으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역시나 드랍킥이 또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예, 혹은 원탭토리에서 원스타포트 그리고 원스타포트에다가 컨트롤 타워까지 달면서 레이스를 뽑되 크로킹 개발까지 해서 먼저 자리를 잡아서 상대방의 본진 쪽을 압박을 가는 그런 식의 좀 압박 위주의 어떤 테란을 구사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타포트는 항상 공통적으로 올라가고 스타포트에서 레이스 위주로 쓰느냐 드랍시 위주로 사용을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많이 좀 경기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드랍십을 쓰는 태안의 장점은 어쨌든 본진을 유린하다가 상대방의 앞마당, 그 앞마당이 끼고 있는 언덕 쪽에다가 병력을 내려놓고 또 앞마당을 또 그런 식으로 견제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맵에서는 서로 간에 스타포트 위주의 어떤 스타포트 중심의 경기 전략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1세트에 이어서 또다시 두 선수는 뛰어갈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장기전에 마침표를 과연 이명현 선수가 찍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명현 선수가 3세트까지 몰고 갈 것인지 1세트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이사이 배고플 땐 언제나 스니커즈 제거절지 만났습니다. 스니커즈 올스타리그. 자, 이제 8강전은 2라운드 8강전은 2라운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이훈열 선수 1패라는 노란 글씨를 1세트를 통해서 어떻게 이겼습니다. 이훈열 선수 1세트로 세트스와 1명으로 이훈열 선수가 들어오는데 2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전단은 레이더 세트 2입니다. 워낙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니까 이제 카메라가 많이 흔들립니다. 자, 갈색입니다. 위쪽이죠. 이면 선수가 10개 쏟아졌고요. 아래쪽에 파란색은 이윤열 선수, 6시 파란색 이윤열 선수, 12시 갈색 이윤열 선수. 성적이 대단하죠? 네. 전쟁입니다. 네. 예전에 이 맵에서 이제 우즈베 MS게임 스타리그에서 서지훈 선수와 김정민 선수가 한번 맞붙은 적이 있었죠. 그때 김정민 선수는 투스타포트를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서지훈 선수의 원탭 원스타 전략에 점점 밀리다가 결국 경기까지 패배를 했었는데 그때 스타팅 포인트에 따른 색깔도 지금 똑같습니다. 서지훈 선수가 12시였고 또 갈색이었고 김정민 선수는 아래쪽이었고 또 파란색이었는데 그 상태에서 또 그 뭐 어쨌든 이 서지훈 선수가 맵을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서 중간중간에 상대방이 드랍쉽을 쓰든 레이스를 쓰든 활동 범위를 좁혀놓기 위해서 선핵 공사를 잘 했고 절대로 센터 쪽을 뺏기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 견제에 성공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여기도
센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은 터렉과 탱크로 일단은 막아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공략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열 팀의 대어우위가 있잖아요. 예. 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예. 아파가지고 합니다. 예. 저 이 레이더스 처음에 나왔을 때도 아마 경기 첫 번째 승부를 경기하셨잖아요. 상당히 정신없는 경기가 많이 예측되장이 나오는 맵이죠. 네. 네. 뭐 이후에도 많은 경기가 그려졌었고, 예, 빌드오더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드럭스를 먼저 간 쪽 이윤열 선수, 이윤열 선수, 게스를 먼저 준 쪽 이윤열 선수. 네. 이윤열 선수 레이스 쓸 생각인가요? 일부 상대 보면은 그렇고. 그렇죠. 예. 드럭스보다 리파이너를 먼저 짓는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이제 게스 수급을 더 빨리 하고 더 많이 해서 남보다 더 많이 해서 레이스를 쓸 때 레이스 한 개라도 더 뽑겠다라는 거 혹은 게스를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레이스 한 대 생산해 낼 만한 게스 100 그것만 있으면 사실 팩토리를 미리 지어둔다던가 하는 플레이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게스 보유가 갖는 변수를 좀 더 넓게 가져가겠다. 네,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이윤열 선수는요. 팩토리 이윤열 선수 SB 정차를 가지 않습니다. 이윤열 선수가 오히려 SB를 내보냅니다. 센터 제어 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열 선수 SB가 더 내보내는데요. 요한 위치로 갑니다. 요한 위치에서 팩토리 2부에 다 보트를 올립니다. 내가 날아오는 건 날아오는 거고 일단 안 보여주겠다. 네. 내가 뭐 하는지 고민 좀 해라. 예, 안 보여주면 원택 그 다음에 앞마다 확장 뭐 이런 식으로 확장 위주로 생각하기 마련이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유도를 해놓고 이윤열 선수는 보여준 상태에서 그냥 뭐 투타 포트 과도 상관없다라는 쪽도 이윤열 선수 쪽이에요. 그렇죠. 자 벌처 하나를 머신샷 취소하네요. 이윤열 선수 그리고 벌처를 달리합니다. 역시 벌처를 생산하고 있는 이윤열 투타포트. 네, 이렇게 되면은 이윤열 선수 어차피 원타포트 올라가고 있으니까 클로킹 개발하면서 클로킹 개발하면서 상대방 레이스의 움직임을 제한시켜놓고 어쨌든 상대방의 주력 병력이 움직임이 제한이 되게 된다면은 이면 선수 쪽으로 공격을 못 온다라는 얘기니까 이면 선수는 그 타이밍에 멀티를 해버릴 수 있죠. 대표합니다. 먼저 때려도 이면 선수 벌처가 먼저 때려도 그 상대가 수가 많으면 안 됩니다. 네. 혼자 말고 때렸는데 친구 불러오면 난감하죠. 자 구석에서. 아무리 올리면서 그리고 클로킹 개발하고 있는 이면 선수 월드 오브 크래프트에서 자주 그러죠. 네. 그 몹을 잡고 있는 그 체력 낮은 어떤 그 캐릭터를 막 때리고 있었는데 그 캐릭터가 갑자기 그 몹을 잡고 나서 레벨업이 돼서 뭐 HP가 다 찬다거나 이런 뭐 쓸데없는 생각도 나고요. 네. HTV가 그런 역할을 해줬죠. 방금은 또. 자, 선수가 붙지 않은 가운데 투타 포트에서 레이스 생산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 이면 선수는 구석에 아머리 올리고, 그리고, 아카님까지 가고 있습니다. HP에 대한 대비만 지금 하면 된다라는 걸 알아요. 예. 그리고 클로킹, 이윤열 선수는 클로킹 레이스에 대한 대비책이 어떤, 아카님이 완성 되네요. 그 다음에 컴퓨터 달고 있고, 분리하수로 레이스 어느 정도 때려주다가, 자신의 레이스가 모였을 때 상대방의 레이스를 전멸시켜주는 결과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 이것은 감각이에요, 감각. 예, 감각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 요격당할까봐. 예, 그리고 그렇죠. 숨었어요. 레이스가 숨었어요. 뭔가! 때문에. 예. 예, 뭔가 이상하거든요. 왜냐? 팩토리도 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스타포트가 본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면 멀티를 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자 레이스 4대 클로킹하고 레이스 쫓아갔습니다만 레이스는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윤열 선수가 아카데미 지워버리면서 상대방 클로킹 레이스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윤열 선수가 약간 위축될 수 있죠. 네. 이윤열 선수의 본진 지역에 지상병력 있나요? 이윤열 선수 본진 지역에 지상 병력이 아예 없는 상태라면 있네요. 벌쳐도 이러면은 뭐
지금 정문으로 저 골리앗 두기가 난입하기는 힘들고, 예. 이윤열 선수가 어쨌든 그 베럭스를 가지고 앞마당에 이명환 선수가 멀티를 했나 안 했나 여부 판단하기 위해서 날렸던 것 같은데, 예. 그 베럭스의 그 스타포트가 몰래 스타포트를 벌리면서, 네. 이명환 선수가 좀 많이 위축된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굉장히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예. 레이스 나라만 와라. 그러면은 내가 크로킹 레이스로 맞상대를 해주겠다라는 생각이 좀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 도사린 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이명환 선수 보는 앞에서 커맨드 센터 찍습니다. 이윤열 선수 역시 커맨드 센터로 선택합니다. 노리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몸을 움츠리고, 네. 네. 날아와라. 그러면 내가 내 측의 컨트롤, 네. 레이스 무빙샷 이런 것까지 모두 동원해서 계속 레이스를 제거해주고 역습까지 이기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숨어있었는데 이렇게 들어. 네. 숨어서 웅크리고 있었는데요. 아, 계속 꾸준하게 원스타포트에서 레이스를 살아내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일단 뭔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명환 선수나 이윤열 선수나 서로 지금 공격가기가 약간 어정쩡합니다. 특히나 이명환 선수가 더 어정쩡한, 공격가기가 더 어정쩡한 상태이니까, 네. 멀티를 선택한 거고. 이윤열 선수는 멀티도 선택했고, 그리고 또 공중 병력도 어쨌든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공격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가져갈 것이 많아요. 네. 반면에 이윤열 선수는 수비적인 자세를 PH적으로 취해야 하고, 네. 네. 그러면서 이윤열 선수의 병력 구성을 제압할 만한 뭔가를 생각해내야죠. 네. 이것은 규모, 병력의 종류,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네,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놓고 봤을 때는. 앞마당 활성화. 지상군도 꾸준하게 생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윤열 선수 병력 구성이 참 탄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레이스의 모든 것을 모든 자원을 다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예. 꾸준히 탱크를 뽑아주면서 센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예, 꾸준히 탱크를 뽑아주면서 이동을 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꼼꼼하게 체크도 하고요. 지금은 뭐 어쨌든 반면에 이명환 선수 같은 경우는 골리앗과 레이스를 조합을 하면서 상대방 레이스에 대한 어떤 대비만 철저하게 해놓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스캔 돌면서 나갔어요. 예.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이명 선수, 쫓아가고 있는 이윤열 선수. 레이스가 눈에 보이면은, 예, 스캔 사용하면서 저 레이스만 일정표에서 잡아내겠다라는 이윤열 선수의 생각. 이윤열 선수도 여러 가지로 지금 함정을 많이 파놓고 이윤열 선수가 걸려들기만은 기다리고 있는데 이윤열 선수도 좀 조심스러워요. 자, 오히려 오히려 이윤열 선수가 걸렸습니다. 결정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정타. 네. 일방적이었습니다. 레이스 한 대의 손실도 없었던 이윤열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이번 경기가 벌써부터 이윤열 선수에게 기운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윤열 선수가 지는 시나리오는 지금 팩토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레이스가 무리하게 공격하다가 괴멸되는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이윤열 선수에게는 정말 최악인데, 예. 지금 움직임으로 봐서는 뭐 급하게 공격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병력상에서 앞서니까 조금 더 병력상으로 더 조금 더 충원을 해서 이윤열 선수를 압박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윤열 선수, 이명환 선수. 이명환 선수는 지금 어쨌든 병력상으로는 안 되니까 다리 잡아놓고 멀티로 좀 숨기고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자, 이명환 선수 그래서 이건 또 가져갑니다. 네. 어쨌든 버티고 버티면서 몰래 멀티만 돌아가게 되면은 자원력에서 앞서니까 병력상으로도 결국 앞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발길이 중요한. 네. 일반 역전을 꾀할 수 있는 최고의 인수죠, 지금 발길이. 네. 그러나. 아, 오늘?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 걸리네요. 아예 배럭스를 내려놓고. 이윤열 선수가 아마추어 고우진전 시절에는 어레벨, 네, 오해가 다 있었죠. 네, 뭐, 미네랄 핵이다, 랩핵이다, 이제. 예. 지금은 문이 몇 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방송 경기에서 이윤열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실제로 그것을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센터 지역 쪽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이윤열. 네, 레이스의 움직임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네, 터렛 공사도 미리미리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터렛이 많이 완공이 되기 전에 항상 이윤열 선수에게 걸립니다. 이렇게요? 네. 이윤열 선수의 애틋소리가 아래쪽에 또 와있었지. 네. 아,
네, 한 지가 4평함에도 고군분투 해봤습니다만 역부족이고요. 빼봤네요. 오히려 그 자리에 포맨 세트를 시키는 이윤열. 이윤열 선수 위쪽아 12쪽 경유사 발키리가 일반 역전에 가능성은 발키리에게 있습니다. 확정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발키리에게 있습니다. 찍어봤어요. 네, 찍어봤어요. 네. 이야, 이 감각이 기가 막히네요. 네. 딱 찍어보고 아래 건사라고 건사라고 맞으면서 맞거든요. 네, 맞는데 대형을 맞추고 나가죠. 자 켄켄 붙어져서 발키리를 잡아. 이 정도의 컨트롤 야 살만 딱 떨어지겠네요. 지금 예, 어떤 컨트롤하죠? 둘러싸서 골대 맞았죠? 켄헌이라고 발키리가 다가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예, 가장 무섭은 곳으로 싸져서 병력을 제어를 다시 정비를 하고 예, 혹시라도 후퇴할 걸 생각을 해서 털의 건설을 미리 해놓은 다음에 가서 붙었습니다. 호위 예. 호위했죠. 아까 박성준 선수가 예, 박정석 선수의 아칸을 들어서서 잡는 듯한 그런 어떤 플레이를 지금 보였네요. 네. 자, 그래서 임요환 선수가 이제 조급해지겠는데요. 임요환 선수 움직입니다. 그렇죠. 추가 멀티도 없고 그렇다고 네. 병력 보유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레이스는 여전히 눈에 까신. 자, 승부수죠. 네, 승부수죠. 이거 못 들으면 내가 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윤 야, 승부수 나와. 예. 똑같습니다, 그 선수. 분명히 유명한 선수가 이때쯤 할 게 없, 점점 더 할 게 없어지니까 승부보로 나올 것 같다라는 판단을 유명한 선수도 한 거예요. 유명한 선수도 센터 쪽에 병력이 대충 어느 정도만 있으면은 SCV와 이 골리앗 병력들 집어넣으면서 탱크로 센터를 뺏어버릴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예. 예. 그런데 병력의 양이 많으니까 한 번 더 참은 겁니다. 그 틈에 이윤열 선수 7개 확장 성공을 1시까지 가져가서 시작합니다. 네. 멀티 해가면서 최대한 버티면서 가장 이제 후반부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열 선수. 후반부로 이동을 시키면서 경기의 흐름을 후반부로 끌어내면서 상대방의 어떤 병력적 실수를 유도하는 방법밖에는 지금은 없죠. 자, 우리 멀티를 끊기 위해서 일본 수구 병력이 들어서 움직입니다. 저 플레이는 좋아요. 예, 이 플레이는 좋습니다. 자, 바로 레이스가 출격을 합니다. 골리앗이 있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운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야 불리한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거죠. 자, 레이스는 포기합니다. 어린 생산을 하고 있는 이명현 선수 몰래 머리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이윤열 선수 성능 이동에 힘이 됩니다. 다 가지 수를 많이 생각하는 이게 뭡니까? 예, 돌아왔죠? 예. 센터 뒷질로 돌아왔습니다. 발길이 자, 아래쪽에서 포격 시작하면서 플라이디4에 아, 거리가 났습니다. 이명환 선수의 본진이 공격 따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죠? 이명환 선수의 뒷길로 돌아가는 이 병력들이 캐란의 앞마당까지 압박을 해주게 되면은, 이윤열 선수의 앞마당까지 압박을 해주게 되면은, 레이스가 1위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레이스를 이명환 선수가 저 골리앗으로 어느 정도 많이 잡아준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면은, 예. 이명환 선수가 더욱 할만해지는 겁니다. 레이스가 났으니까 좀 낫긴 했습니다. 예. 낫죠? 예. 레이스 많이 줄었습니다. 나만의 대수가 4대 정도, 네. 레이스를 줄이면 그만큼 더 할만해지는 겁니다. 어쨌든 병력의 가장 중심은 예. 스타포트의 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레이스거든요. 예, 이윤열 선수. 예. 아, 그런데 이지영 멀티가 가져다 주는 기침 때문에 좀 네. 힘들겠네요. 예. 임요환 선수도 미네랄 멀티를 어쩔 수 없이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예. 미네랄 멀티와 온전한 CS 멀티 차이 심각하죠. 네. 자, 수아머리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이윤열 선수 레이스 많습니다. 줄여도 그대로네요. 역시 스타포트가 많다 보니까 예. 예, 병력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그 병력의 중심을 꾸준하게 잡고 있는 이윤열 선수가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이면서 승방의 역전을 노리는 건가 드랍집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윤열 선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씩 승기를 가져오는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요. 어쨌든 전투에서 어떤 전투가 펼쳐진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서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자신의 병력 피해가 아예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원력까지 거기에 가세가 되면
차이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인 전투를 통해 이득을 본다거나 아니면 멀티 싸움으로 인해서 조금씩 조금씩 자신에게 자원의 힘을 실어준다거나 이런 게 안 통합니다. 지금은 한 방 그냥 드라스틱 다수로 꽝 떨어져서 거기서 자리 잡고 상대방의 병력이 막 뚫려 나가기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예, 저렇게 많은데 드라스틱을 선택을 하고 있는 이면 선수 다 탑승하는 것이 보였죠? 네. 드라스틱 병력이 떨어져서라고 보기에도 좀 무리가 있는 병력 규모 같은데요. 예. 총 정도 되겠네요. 일단은 저렇게 드랍칩에서 병력이 떨어지면 레이스가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걸 미끼로 놓고 발키리로 레이스를 몰살시킨다 이러면은 그런 시나리오. 예, 드랍도 성공하고 레이스를 동시다발적으로 없애는 것도 성공을 하는 자, 겁니다. 엔지벨이 메인 내주고 메테비 내주고 병력이 침투를 하기는 했는데요. 뒤쪽에서 레이스가 옵니다. 드랍스 병력도 그리고 터렛이 자꾸 터렛이 드랍스를 때리니까 순간적인 타겟팅이 발키리가 서포트 해주는 작전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보다 더 힘이 많이 빠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미현 선수가 뭐 센터를 완벽하게 뺏기거나 멀티의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상대방의 앞서가는 멀티를 제압하지 못했다라는 것과 주력 병력인 레이스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미현 선수가 점점 더 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1-2로 끝났네요. 레이스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시간 어디서 바쁘게 가동시키고 있어야 됩니다. 예, 최대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또 사이언스 퍼스너스까지 올라간 모습이 보이죠. 이건 뭐 좀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역전 불가능 상황입니다. 예. 자, 이현 선수가 뚫고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현 선수의 레이스가 하늘을 누르고 다니고 있고 아까 뭐 이렇게 대규모 너무 많아요. 와서 순식간에 비상구 와서 그냥 정이죠 이거는. 네. 대규모 공식입니다. 공식. 종이도 싸우고 무겁습니다. 자, 이렇게 터렛에 맞던 말던 그냥 싸우고 있는 이윤현 선수의 레이스. 맥집은 종이지만 화력은 좀 되거든요. 버려 벌치고 네. 버립니다. 날카로운 종이에요. 네. 네. 아, 이윤현 선수 선수가 이렇게 소모전을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소모전을 펼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윤여 선수가 유리합니다. 네, 그래도 유리해요. 예. 또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싸우면 그때서야 불리해지죠. 예, 자원력의 슬슬 바닥이 드러날 시기니까요. 세 번 정도 저런 소모전을 해주면. 네. 자, 이윤여 선수는 힘을 빼기 위해서 전면적 기력보다 나온 성적을 더 먹습니다. 아, 예, 이 병력이 안 됩니다, 이거. 자, 3세트를 지금 노리는 거 맞죠? 그렇죠. 네. 이윤현 선수. 이윤현 선수도, 예. 네, 센터 쪽에 그 상대방의 지상 병력을 밀어내고 난 이후에 센터 쪽에 저렇게 터렛 하나를 건설을 해놨지 않습니까? 저기서부터 천천히 전진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안마당 쪽으로 과감하게 들어오려다가 또 개별을 한번 더 당했거든요. 네. 네. 레이스 업그레이드도 잘 된 것 같아요, 이윤희로. 예. 역시, 예. 돌려 택시 두 번을 썼는데 안 터지길래 방해력이 됐나 보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쪽 멀티라도 이현 선수가 가능하게 되면은 이쪽이라든가 한지 지역이라든가 센터에서 저런 싸움을 해주면서 이윤열 선수가 약간 무리스러운 어떤 공격을 감행을 하고 레이스를 잃었던 시점에서 한지나 7시 쪽에 있는 멀티 한 군데를 이현 선수가 뺏어버렸다면은 그것도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지금 어떠한 수도 이면 선수의 어떠한 수도 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면 선수에게 워낙에 단단합니다. 워낙에 세졌습니다. 이면 선수가 이런 식의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해주는 이유가 역시나 단판 승부가 아닌 3전 2선 승제 경쟁이다 보니까 세 번째 경기에서 상대방의 체력 수준을 아무래도 좀 의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들어가서 필요하죠. 두 선수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경기 승패는 거의 갈려진 상황이나 사실 다름이 없어요. 네. 맞아. 두 선수 경기를, 이제 공격력 2단계까지 끝이 났네요. 네. 고지팀에는 방어력 2단계까지도 업그레이드가 될 테고 말입니다. 네. 어쨌든 이미환 선수는 게임 확대기지 한 군데를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센터를 잡고 있는 이 병력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네. 이윤열 선수가 메뉴를 바꾸네요. 현재까지도 또 개발을 하고 있고. 자. 게스의 소비가 있었으니까 게스가 수급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스타포트를 다 돌릴 수는 없고 그런 와중에도 그 레이스를 지속적으로 뽑다 보니까 미나람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또 저렇게 대력도 늘려서 네, 바이오닉 길릭과의 조합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자, 네. 김현 선수 계속 헬로를 찾기 위해 애를 씁니다만은 이윤여 선수가 이미 예. 그렇긴 한데, 그러는 와중에, 이 레이스 손에 발생을 시키면서 일부 쪽 먹어버리게 되면은, 센터를 잡고 있는 이면 선수가 유리합니다. 뽑기 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런 방법은, 못먹게 하는 거는 이면 선수가, 못먹게 하는 이윤열 선수의 어떤 그 방해를 이윤열 선수가, 이면 선수가 많이 좀, 벗어나야지만, 네. 예, 어쨌든 일부 작전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셈이 되는 거니까, 네. 자, 7시를 그래서 골리아스 어머를 하고 가져갈 듯 합니다만, 예. 자, 장군 병력이 이제 서서히 또 센터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좋아요, 이런 거. 예. 어쨌든, 차원을 많이 가진 자는 돌아가는 공격보다는 센터 쪽으로 정면으로 나가는 공격을 많이 하기 마련입니다. 예. 예. 약간 무리수를 둘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자기의 부를 너무 과신해서 네.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효율적인 전투를 하지 못하고 제풀에 제가 쓰러지는 예, 그런 그 전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윤열 선수가 멀티한 군대를 이윤열 선수의 신경을 건드릴 수 있는 멀티한 군대를 먹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7시 가져가기 위한 사전 작업 선의 제스와 골리아 단수가 어머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자, 이윤열 선수는 우회로를 선택을 합니다. 네. 자, 레이스 가는 방향이 7시 쪽인가요? 이윤열 선수, 이윤열 선수가 7시 쪽 먹으면은 모릅니다. 이번 경기는. 센터를 빼앗는데도 이윤열 선수가 또 시간이 많이 걸릴 테고 말이죠. 네. 자, 우회하는 것은 최고. 예. 기다리고 있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예. 이윤열 선수는 머리 내기 시대를 전환합니다. 배틀풀더를 생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네. 배틀풀더 생산하면 거의 필수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자, 이윤열 선수 꼭 머리를 던져서 이상도 지렸고 있습니다. 자, 7시를 좀. 7시 쪽은 지상 병력이 가지 않는 한 지금 레이스로, 순수 레이스로 공략하기에는 약간 고민이 될 만한 그런 그 병력들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이윤열 선수의 자원상이 상당히 좋거든요. 예. 예. 엄청나게 좋겠죠. 예. 뭐 레이스 생산에 아니라 대다수의 보유된 게스를 활용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배틀크루저를 생산해내는 게 너무너무 버거워서 불가능한 그런 수준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머리매직 체제의 변환이라 예, 그건 좀 물음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베르스타 6개나 불이 꺼진 상태이고요. 네. 자, 6대쪽으로 레이스를 지금 이윤열 선수 전진으로 들이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윤열 선수! 자, 센터, 예, 센터 쪽으로 병력이 집중되어 있는데 레이스 공습이 본진하러 들어오는 것은 공수대 스팅이 되는 것 같아요. 공수대는 넘는 것 같아요. 1단계 역사가 끝난 이윤열 선수 다 주열 에이스 다 사전 작업 끝났습니다. 철회 떼고 했으니까 그리로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중요하고요. 예, 이윤열 선수 아무리 복구하면서 지금 당장은 발키리를 생산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레이스의 활동폭을 좀 더 줄여놓을 수 있거든요. 네. 자, 지상군, 진작스 지상군, 이윤열 선수 지상군. 아무리 복구하면서 발길이 모으고 그 다음에 벌쩍 뽑아서 상대방의 멀티 쪽으로 달려들어가서 네, 타격 쓰는 이런 좀 특이한 그 방법들이 있어야 예. 네, 공격도 좀 분산이 될 텐데 이윤열 선수가 센터 쪽으로 밀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기까지 시간이 좀 있었는데 이윤열 선수가 상대방의 공격 방법에 대한 대비를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다라는 것도 좀 아쉽네요. 자, 올라옵니다. 이윤열 선수 이제는 맥을 끊기 위해서 서서히 우회를 선택해서 공격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지상군과 홍중근 레이스와 탱크. 아, 드라스틴이. 예. 자원
가장 떨어지는 곳은 포기하고 이사가서 9쪽에 커맨드에서 짓고 7쪽을 완벽하게 앞마당처럼 만들기 위해서 애타당 공사를 하는 게 좋죠. 네. 예. 자, 7시 이민호 선수 뭐 잘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민호 선수의 뿜어내는 경력은 끊임이 없습니다. 예. 반지쪽 확장, 그 밑으로 확장, 그 다음에 미네랄 확장까지 아직까지 자원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죠. 탱크만 잡아도 돼? 네, 잡아보죠. 친구들, 뭐냐. 레이스장이라, 보내주셨습니다. 레이스를 다 지금 지납니다. 아, 지상전도 이거 있겠는데요. 야, 이번 공격. 예, 붙어서 싸워야죠. 그래도 안 됩니다. 예. 지금 임연 선수가 소모전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예. 경력 상황에서 그리고 이후에 발휘될 뒷심, 그러니까 자원보유 상황에서 많이 이윤열 선수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소모전이 되면 될수록 이 경기는 임연 선수에게 1%나마 불리한 경기가 계속 만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제 이윤열 선수도 그 정도의 레이스를 자주 보유하기 힘들다는 입장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겠죠. 자, 이래서 SP 다 함께 모든 물량을 투입하고 있는 네. 가운데 센터를 치워내는 모습의 이윤열! 운동 위에 분명히 2차 병력이 2차 방어선이 있다면은 한 번이라도 더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자, 보이야. 예, 2차 방어선이죠. 이건 2차 방어선인데, 탱크가 섞여진 2차 방어선이 돼야 됩니다. 예. 자, 예, 일국 쪽에 있던 병력들이 올라왔어요. 일국 쪽에 있었던 병력입니다. 이 병력들이 막아야 되지 않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오. 자. 이 방금 교전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의미를 네. 더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7시 쪽으로 내려가는 저 테란의 병력들 괴멸시켜주고 그러면서 이윤열 선수가 아까 장악하고 있었던 그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언덕까지, 그러니까 이윤열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바로 나오면 있는 그 언덕을 이윤열 선수가 이 병력으로 장악한다면은 더 큰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머인들이 쏘는 어른들 지금 이윤열 선수도 7시 가져갔고 9시 가져갔거든요. 예, 그동안 쭉 이윤열 선수가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많이 의뢰했던 경기가 좀 유리하다. 아, 예. 네, 이 정도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까지도 이윤열 선수의 자원력은 이윤열 선수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하거든요. 네. 벌쳐 나왔어요. 벌쳐. 예. 자, 시즈모드 여기서 이제 다리 잡고. 자, 벌쳐가. 다른 대안이 없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벌써, 벌써 인제 쪽에 누가 나오면서! 캡틴도 막 달려들다가 지금, 예. 기가 막히게 또 막았습니다. 네, 머리를 예. 너무 허무하게 잡힌 감이 없지 않고요. 이윤열 선수가 지금 병력을, 뽑아놓은 병력을 물리는데, 이 병력을 가지고 일곱 쪽을 공략 들어가야죠. 먼저 떠났어야 됩니다. 아까 그 스킨백 쓰고 이윤열 선수의 본진까지 달려간 병력이 있었다면은 그 병력을 보내놓고 그다음에 생산되는 병력은 무조건 아래쪽으로 돌려서 일곱 쪽을 파괴를 했었어야 됩니다. 예. 다시 예. 예 병력이 출발했고 예. 실제적으로는 이번 경기에서 아직까지도 이윤열 선수가 이윤열 선수에 비해서 분위기는 많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 이윤열 선수의 바이오닉 부대 운영 모습과 또 이제 이윤열 선수의 좋은 디펜스를 보니까 이거 역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네요. 벌쳐. 예. 아직까지는 이윤열 선수가 예, 더 좋아요. 가로막고, 네. 가로막고! 들어가서 저 바이오닉 병력들이 뭘 해줬어야 되느냐? 레이스가 활동할 수 있도록 털의 제거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예, 해줬으면은 레이스가 달려드는데 확실히 더 예, 큰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 자, 큰 이윤열 선수 스킬이 떨어집니다. 못 들어오겠지? 예, 예. 못 들어오겠지? 라는 겁니다. 예. 안 끝난다. 라는 얘기고, 이윤열 선수는. 끝내려고 하는데 안 끝나니까 지금 땀을 흘리는 거고, 네가 끝내려고 하지만 나는 계속 막았다라는 의미에서 이윤열 선수가 먼저 웃은 거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 만약 이윤열 선수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윤현 선수가 먼저 오는 게 아니죠. 네. 이윤현 선수가 먼저 오고, 예. 이윤현 선수가 웃었고, 예.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윤현 선수가 좋은 분위기라는 걸 묻는 겁니다. 예.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원이 여력이 좀 있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 제가 의문인 것은 이윤현 선수가 왜 주상군 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가. 예, 이것과. 예. 물음표가 많이 찍힙니다, 지금. 예, 예 어쨌든 체제상의 의문도 상당히 좀 많이 들고요. 네. 분명히 이윤현 선수가 거의 100% 확률로 유리한 상황이었다가 예, 예, 예. 점점 퍼센티지를 예, 뺏기 시작하면서 이 결과가 됐거든요. 레이스 시장에 상당히 예. 많이 아까운 한 위력이 줄어든 상태고 위력이 많이 줄었죠. 위력이 많이 줄었고 이제는 이윤현 선수가 멀티를 하면서 벌터를 가지고 견제를 할 만한 예, 수준까지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이유는 7속을 뺏었기 때문이에요. 경기 중반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7속을 뺏기를 기억하게 되면 이윤현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이 경기를 모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결과들 때문에 결국 이윤현 선수가 센터를 장악하지도 못했어요. 아까 그 대규모의 공격으로. 예. 자, 계속 바이올린 경력팬들 하고 있는 이윤현 선수. 와라! 라고 한 겁니다. 예, 텀이라고 했는데, 미네랄 다 먹고! 텀이 아가라는 의미에요. 아, 예. 이거. 지켜보죠. 예, 또 발심이 담겼고, 상당히 지금 경기 결과에서 또 승부에 지는데, 슈팅 내용만 꾸준히 틀렸다는 거죠, 지금. 이거. 네, 상대가 들어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자기도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얘기고. 야, 이거. 그죠? 네. 상대와 상대의 대결이 지금 안기전으로 흘러가고 있어. 자. 부산의 티켓. 대충 먹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식탐들이 좀 심합니다. 네. 네. 미탐이라 그래야 되나요? 미네랄을 탐하는 게 네. 많아요. 아주 이제는 마음먹고 자리를 잡죠. 레이스로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아, 이윤아 선수 슬쩍 고민이 되기만 하겠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레이스가 한 번 소모됐을 때는 이윤아 선수가 많이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 뭐 그런 소모전이 세 번, 네 번 이렇게 가면 힘들다, 뭐 상황이 거의 급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레이스가 소모된 건 아닙니다만 머리맨이 그렇게 계속 죽어나갔어요. 예.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이윤현 선수가 엄청나게 유리해서 뭐 프로게이머들에게 물어보면 질려야 질 수가 없는 경기다라는 예, 그런 수준까지 갔었는데 이윤현 선수의 좋은 방어와 포기하지 않는 중력 예. 예. 그리고 이윤현 선수의 약간은 의한 예. 물론 이윤현 선수가 자유분방한 플레이어이긴 합니다만 예. 그런 플레이들 예. 그런 것들이 한 서너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거든요. 됐어요. 예. 자, 티켓 떨어집니다. 이윤현 선수의 통산 건물이 몰려있는 본진에 티켓 떨어지고 떨어뜨릴 자리를 지금 찾는 거죠. 예, 이윤현 선수가 미네랄 컨텐츠 이지까지 가져갑니다. 네. 자, 김성입니다. 이윤현 선수. 예. 이윤현 선수는 어디든 후벼 파서 그곳에 하나의 구멍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 구멍이 계속해서 공략을 당하면은 네, 더 큰 동굴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한 군데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허물어뜨릴 것 지금 마음 먹고 예. 방어하는 마음 먹고 방어하는 그런 상태라서 그런 태란 예. 예, 또 수비 태란에 또 일가견이 있는 게 또 이윤현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마추어 때도 정말 전설적인 경기를 보면은 멋진 공격보다는 멋진 수비로 역전을 이루는 난감하네요. 아, 이거는 굉장히, 자,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사 같은데요. 네. 후라는 말할과 좀 그 생각이 지금 나셨나 본데 후 난감하네요라는 네, 굉장히 유명한 그 그림이 있습니다. 네. 네. 자, 네, 이윤현 선수의 아주 귀엽게 찍힌 사진이 네. 지금 가렸습니다. 포모톱스를 엔지니어링 베이와 여러 가지 건물도 가린 상태. 네, 포모톱스까지 그걸 또 가리고 있나요? 네, 그 선수 여기만 뚫리면 들어갈 수 있겠죠? 저기는 거의 안 뚫립니다. 난공 네. 군락의 성이고 뚫고 뚫으려면 애들 뚫으려면 다른 데를 뚫어야 돼요. 야, 이건 포모톱스가 무슨 의미냐는 코스트죠? 예, 예 코스트 해. 한 시간만 기다려!
여기서 그런 거 장기전 하자 이거죠. 이거 프란데스란 전 역사상 최장기전 경기가 나올 수도 있는 느낌이 네.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번 세트 이명환 선수가 승리를 얻으면은 2라운드 4강전 부산에서 이명환 선수가 강민 선수와 맞상대하게 되고 네. 이은열 선수는 1라운드에서 우승을 했습니다만 경기 결과를 직접 보고 준 플레이오프부터 할 것인가 네. 를 결정 지어야 되는 순간 되는 것이지요. 사이퍼스리트 이은열 선수는 배틀입니다. 배틀 그루저고요. 예, 예. 이은열 선수는 뉴클리어를 예. 어느 공간이라든 한번 쓸 것 같거든요. 뉴클리어를 활용해서 방어라인 걷어내고 그 다음에 병력들이 침투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방어라인을 걷어내기 위한 뉴클리어고. 아! 딱 떨어지고! 야, 이거? 물음표를 지금 했는데, 아니, 한다, 부럽게. 예. 아니, 내 전자, 커맨드 센터를, 커맨드 센터를 숨겨 지을 만한 구석이 거의 없었죠. 네. 모른척 하는데도 지금. 나를 준비하고 지났어. 이게 아, 지금. 예, 예. 예, 모른척 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예. 자, 해결 위해서 어느 한 곳씩 가야 됩니다. 예, 피지크래. 봅니다. 예. 이명환 선수, 자, 자원상이 된다는 것이죠. 네. 이명환 선수 이제는. 아주, 뭐랄까요. 편한 분위기에서 지금 선수 게임을 하고 있어요. 빙하라는 예. 말을. 콜, 예. 네. 네,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 아주 장난스럽게 쓰이는 언어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모르는 사이에서 저런 말 하는 건 대단히 싫어하는데. 그렇죠. 예, 네, 아주 친한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는 동종하는. 예, 네, 그렇죠. 모르는 네. 사이에서 자주 통용되는 말인데, 네. 님하라는 말과 가재요라는 말은 항상, 네. 후, 난감하네요. 예, 세트와 같이. 같이 이제 달려서 나오는 그렇죠. 그런 말입니다. 네. 네. 결국 다 해설을 하고 앉아있어요. 분위기가. 시원한 아주 승부 현상입니다. 지금 이번 네. 올스타리그. 자, 고스트 출발했고. 아, 여긴가 보네요, 여기. 어쨌든 또 멀리서 또 쏜다고 하더라도. 예, 터렛같이. 자, 불안하다. 아, 네. 예. 자, 터렛 다녔어요. 대략 준비 밑에 숨었습니다. 대략 다녔습니다. 방어라인 걷어내고 이제 예, 그물을 잠식해 들어가겠다라는 의미로. 이은열 선수가 뉴클리어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미네랄이 먼저 떨어지는 쪽은 이은열 선수 쪽이거든요. 예, 그렇죠. 먼저 먹었으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것도 이은열 선수가 자, 밑에 선수 배럭스 밑에 숨어서 이거 야 진짜 깨달았네 안 보였어 템플이니까 멀었어요. 야 아니가 무슨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아니고 오른박스 머리카락이 자 너무한데요 정말. 코미디 영화에서 보면은 교도소 같은 거 탈출할 때 이렇게 빵을 쓰고 이렇게 그 밑에서 기어가다가 서치라이트가 비치면 딱 트는 듯한 그렇죠. 자 스캔 또 따라 스캔. 아 제대로 뜯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이것은 일부러 대박 이거 예. 자 이건 넘겨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넘겨서 네.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넘겨짓기의 가능성이 일단 높죠. 아, 됐어요. 넘겨짓기를 당했어요, 지금. 좀, 이윤여, 아, 이윤여 선수가 노려놨네요. 이게. 자, 1승 포즈 울타리그. 그때 그, 홍진호 선수와 이윤열 선수와의 또 캠프가 또 기억나는데. 이윤여 선수가 캠프 갔을 때, 이윤여 선수의 베럭스가 멈춘 게 실수예요. 네. 갔어야 되는데, 6번에 멈춘 새끼는, 나중에 헤드라를 쳐! 자, 시드머드 헤드라! 방울적 바람이에요! 미션 파세요! 방울적 이윤여 선수! 이것은 별다른 피해를 못 쓸 것 같습니다. 핵 떨어집니다. 옷을 가리고 커맨센터 숨겨짓고 여러가지 네. 사전작업이 많았거든요. 자 이명환 선수가 혹시 지금 지금 안감하네 지금 이거는 네. 이윤열 선수를 이윤열 선수의 어떤 대사를 따라한건데 큐 난감하네 열이었어요. 열 열이었나요? 예. 자 배틀 투자가 이제 나온 이명환 선수의 승부는 2위입니다. 예. 예. 와 진짜 예 아니 이 경기가 예. 이렇게 되나요? 뭐 두 선수의 세팅은 세팅이고 예. 자, 난 이미 그분이 나오셨어. 네. 그분은
3장이죠? 유리적인 의미 있으세요? 네. 자, 그분이 그분을 뽑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헬기 잠시가 됩니다. 예. 자, 배로 끝에 있는 것 같죠, 또? 조금씩 그런데 지금 이명 선수가 마라선이 후퇴하고 있어요. 헬기 어디 떨어졌죠? 딴데, 예. 예, 다른 곳에서 이거 터졌거든요? 예. 우회로 쪽인가요? 자, SCB 총동원 됩니다. SCB, 아, 이제 벌처가 쏟아져가지고! 이거 SCB는 이렇게 달리는 게 그냥 예, 버리는 예. 거고요. 예. 우리 중요한 선수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게 될 겁니다. 예, SCB 버리는 플레이. 자, 그분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자, 이면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트 크루저가. 네. 조금씩 쌓이고 있는 이명현 선수. 아니 대답 방위로 정직하게 대답해줬다가 보스를 한꺼번에 준비를 해서 예, 그 네, 락다운 다 걸리고 네, 락다운 걸리고 레이스로 떨어뜨리면은 이명현 선수는 그분이 예, 사라진과 동시에 경기도 패배하는 게 되거든요. 예. 자 보스 하나 걸렸습니다. 자 예. 그리고 예. 예. 자 여기가 해설 역사상 액션 영화에서 네. 시작되는 지금 경기 내적이나 외적으로 가장 난감한 경기로 기억이 남을 것 같은 네. 그런 경기네요. 아, 지금 뭘 보고 저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배틀 크루저를 잡아내기 위해서 몰래 모으고 있는 레이스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건이라고 전제를 하는 거겠죠?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유명한 선수 야마토고 개발하고 있는 거죠? 아 정말 이은열 선수 네 아 여기 분위기 떨어졌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선수들 사이에 네, 장난스럽게 쓰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난감하겠네요. 예 약간의 약간 여유를 부린 거죠. 예 머리 매직 활용. 예 거기서부터가 역전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인가.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배틀 크루저가 떴습니다. 이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야마토 선수! 지금! 야마토! 내렸네요, 지금! 예, 내렸어요. 또 저거 잡히겠죠? 잡히겠죠? 타겟팅이야! 이야, 이거 분노의 움직임인데. 분노의 레이스! 레이스 업그레이드가 잘 돼서 아직까지는 맞서는 선은 몰라요. 예. 레이스 업그레이드가 아까 최고 공이 방위로 되어 있는 모습. 예, 예. 공이 방위로. 아직도 그 상태가 부정되고 있는 네. 이윤열 선수의 레이스. 이윤열 선수 미네랄에, 남아있는 미네랄 지금 없습니다. 정말 미네랄 다 먹네요. 예. 저 다 치고 있어요. 지금 이, 다 먹는 수준이죠? 전 맵을 지금 저 다 치고 있죠? 이윤열 선수. 다 먹었습니다. 여기밖에 안 남았어요. 예, 여기만 지금 상황이 남은 상황입니다. 아, 여기 지금 좀 간략하게 남았고요. 아, 스님 누가? 예. 개인적으로는 두 선수가 슬슬 사역을 봐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네, 어느 쪽이 뭐 공격을 먼저 한다든가. 네 이대로 경기가 흘러가면은 임유환 선수가 이깁니다. 예. 예. 일단은 야마토건 쓰고 도망가고 그쵸? 야마토건 예. 쓰고 도망가고 앞으로 30분만 더 해도 그것을 예. 30분이요. 예 막을 수는 없거든요 예. 임유환 선수가. 털에시 임유환 선수는 털에서 영향을 받지만 임유환 선수는 털에서 영향을 안 받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골리아스 백업해주면서 야마토건. 네. 이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김유한 선수가 승리를 반드시 가져갈 수 있는 플레이죠. 예. 자, 골리아스 백업 야마토건. 아, 예, 생산 하나 주고 나가고. 결국엔 이거. 예. 예. 정말. 예. 알 수 없는 영화를 보는 느낌입니다. 예. 벌써 보통 이쪽에서 막아주신 그 마린들도 죽여줬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일단 센터에 대치하고 있는 병력의 싸움이 더 중요하고요. 그렇죠. 지금은 멀티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SCB의 의미도 별로 네. 없습니다. 자, 지금 많은 팬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리를 못 쓰고 네. 있습니다. 네. 영화 아는 여자에 가보면은 네, 아주 재밌는 네, 영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알 수 없는 황당한 영화인데요. 예. 예. 솔직히 뭐 처음에는 뭐 사랑 얘기를 시작했다가 중반에는 액션 영화가 됐다가 마지막에 정말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 얘기인데 예. 마치 그런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예. 뭐 처음에는 좀 무난하게 흘러가나 싶더니 예, 예. 어느 순간 예 경기가 뒤집어지고 그리고 또 두 선수의 정말 예
역사에 남을 만한 또 채팅도 엿보게 되고요. 공이로 방위럽한테 저도 참 중계를 진지하게 해야 될지. 자, 야, 자, 야마 다시 한번 더하십니다. 아, 저기 기상으로 지어내고 있는. 예, 아, 이건 결국에는 정말. 네. 예. 결국에는 이대로 슬슬슬 아, 이윤정 선수가 밀리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반대로 벤토 수비가 때문에요. 네. 네. 이윤정 선수가 이번 경기를 이기는 시나리오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뭐죠? 벤토 클라가 좀 무리를 합니다. 아, 예. 네. 벤토 클라가 좀 무리하고 그것을 레이스가 이 기회를 놓칠 때라 확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이윤정 승이에요. 네. 근데 이윤정 선수가 그런 플레이 하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전진하면서 야마트본으로 탱크만 제거해줍니다. 그러면 결국 임요원 선수 승리입니다. 아, 이거 후반 진작 시나리오 들어간 거 아니야? 아, 이거 대충 싸우죠? 이거 이윤자 선수 돌을 던지나요? 자, 그렇지. 이윤자 선수 미묘한. 와, 진짜 이윤자 선수 인간의 삼중지를 이 하나의 경기에서 뽑는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어렵게 시작해서 어렵게 시작해서 겨우겨우 멀티 하나를 돌렸는데 예, 그 멀티가 대박이 되면서 예. 자, 그런데 두 선수가 분명히 말해줄 것은 이 경기를 쉽게 내주곤 할 경기 양상이 네. 아니란 말이에요.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배틀 지금 다치니까 좀 약간 등골이 손을 했거든요. 이제는 다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모아야겠다. 그냥 뒤로 빠졌습니다. 한 분에 넘기면 되죠. 한 분에 넘기면 그때는 네. 레이스로도 예,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안정적인 투자를 기획을 했네요. 이제는 자원 두 선수. 네. 자, 그 외 광어들이 마음껏 먹어라라는 얘기를 마음인가요? 주죠. 지금 자원 다 먹었죠. 예. 남은 자원 지금 레이더 세트 2에서 남은 자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진짜 진짜죠. 뭐가 그렇게 계속 나오냐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이미환 선수, 이미환 선수는 늦게 멀티를 했으니까 지금 미네랄이 다 떨어졌는데 이윤정 선수는 미네랄 떨어진 지 꽤 오래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니까 뭐가 이렇게 계속 나오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윤정 선수도 앞으로 당분간 계속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예. 이윤정 선수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미환 선수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곧간에 쌍. 북한에 힘들어온 네. 쌀이 많아요 지금. 네. 이윤열 선수는 자 배틀 체제를 완전하게 선택하고 있는 야예 선수도 좋습니다만 용서하지 않는 레이스입니다. 정말 거중에는 일가견이 있는 이윤열 선수도 놀랄만큼 그런데 이윤열 선수가 거중을 참 많이 해놨어요. 네, 이윤열 선수가 얘기한 대로 뭔가 그냥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레이스가 한 무대 가량에서 안 쌓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폭발적으로 또 늘어났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레이스와 배틀 크루저가 맞싸움을 한다면, 예, 정정당당 결투를 한다면, 레이스가 이길 네. 것 같아요. 레이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몰래, 그, 미네라 복권 당첨이라도 됐는데, 계속 지금 돈이 나옵니다. 이명 선수는 상대적으로 뽑는 유닛의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예, 자원이 좀 빨리 떨어지겠다. 아, 우리, 깨졌어, 이거. 아, 숨겨집니다. 네. 자, 야마토와 살림원의 이현열 선수 레이스, 그렇게 찾을 기대요. 레이스 진짜 화려한 분 진짜 정말 예 진짜 와 무슨 소나기 퍼붓듯이 그냥 예 폭격을 퍼붓고 적당히 잡아준 다음에 빠졌습니다. 예 자 두 번 예 컨트롤 해줘가면서 또 배틀을 잡아주기 때문에 예 배틀을 또 금방 떨어뜨리죠. 네 공격 타입상 배틀 잡기에도 좋은 두 예, 선수 예, 레이스인데요. 스타포트를 봐야 되는데 이윤여 선수의 스타포트는 불이 꺼져 있고 이윤여 선수는 하나 돌아옵니다. 예. 아 꺼졌어요. 꺼졌습니까? 예. 진정으로 이제는 두 선수 예, 자살을 탐진한 겁니다. 이제 어느 곳 하나 어느 쪽이 먼저 승부를 내기 위해서 또 움직일 거거든요. 그것 또한 네. 무리할 경우에는 진짜 끝나죠. 네. 경기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렇게 장기전 해놓고 경기 패배해서 패배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정말 두고두고 천체 한으로 남을 겁니다. 지금 레이스가 배트크루저를 압도하는 규모거든요. 예. 이게 점사점사가 되면은 좋아요. 예, 배트크루저 높습니다. 한, 예. 한 무대까지도 지금 모으지 못한 상황이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3세트 하는 겁니다. 네. 2세트거든요? 아니 뭐 그거는 상관없고요. 일단은 네, 이번 경기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 선수가
이 레이스가 만만한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재환 선수는 아까도 채팅창으로 조심조심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조심조심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예, 채팅으로 말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전진을 조금 찍고. 아니, 어디서! 어디서 이렇게 나옵니까? 예, 이거 자원을 좀 아꼈었던 건가요? 예. 일부러 안 돌렸었던 겁니까? 와, 이거 결국에. 야. 야, 이거 김영 선수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자원이 다 떨어져서 베트콘과 더 이상 생산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 그런 상황이라면 글쎄요 예 이 경기 원래 건물을 팔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예. 베트 센시 일은 있죠. 건물 팔기 일이니. 그렇죠. 예. 아, 이건 뭐. 다시 한 번. 고스트. 프로핀 상태입니다. 설마 뉴클리어까지 지금 준비가. 돼 있을까요? 아, 예. 지금 6 세기로 에이스를 보도하죠. 네. 자. 조금 더 1보 전진하고 있는 김경환 선수. 근데 뭐. 문제는 지금 에이스거든요. 허렛! 공사할 지금 자원이 되네요. 이, 아, 자, 커맨드 센터는 무엇이 쓰는 용도를 듣고 오는 것일까요? 정탈용 수직가요? 네, 네. 큰 옵션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면 선수의 전진 라인이 조금씩 이면 선수의 진영적으로 다가서고 있느냐. 있어요. 자, 그러면 지상 쪽에! 아, 이제 에이스가 나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네, 이제, 뉴클리어가 떨어졌고. 오, SG가 길 막고, 아, 예, 저런 피 하나도 없네요. 배틀포드의 새로의 선수 자리를 잡고 미리 이제 예측 타격을 했다면은, 네네. 이면 선수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네. 유니피터이 빨간색이라는 걸렸으면 더욱더 헷갈릴 뻔 했죠. 아. 아, 넘겨가 났다. 네. 테란의 황재경. 오, 뭐? 예. 또? 아니, 두 선수, 이제 일부러 지금 뭐, 페이크 네. 쓰는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돌리다 안 돌리다 하네요. 네. 테란의 황재경, 덫의 황제이기도 했었던 이면 선수가 지친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윤열 선수의 저축 이후 활용 능력은 정말 대단하네요. 자, 벌써 앞장서서 다시 네. 한 번, 세계 이제 3번 불러섰던 발걸음을, 네, 짓기 시작합니다. 자, 레이스가! 페이크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준현 선수가, 뭐, 이준현 선수가. 자, 에이스만 잡으면 됩니다. 네. 네. 아이킬이 두 대 정도 섞어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매트크루즈 한 대 정도 생산에 낼 만한 자원을 조금 더, 예, 여유를 가지면 가능한 유닛인데. 자, 여기까지 왔어요. 예. 아이킬이 두 대 정도 나오면 이건 싸우기 진짜 괴로운 상황이 연출될 것 같거든요. 네. 오, 레이스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니, 이상하네요. 예, 그죠. 아까 핵도, 예, 핵도. 예, 예, 예. 어, 미안해서 예, 예, 자신의 건물을 팔아넘기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물론, 예, 자원이 그 미네랄 5,000, 가스 3,000 정도 남았을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아, 예. 그런데, 그것 이상이 지금. 아! 아, 이거를! 네, 네, 거기 있네, 거기! 했어요. 아, 됐어. 야. 이게 협방됩니다. 이게 협방됩니다. 자, 니네가 리스 날아가고. 어, 어, 골라키 그렇게 반응이 반응이 돌려. 배트쿠저. 와, 배트쿠저 거의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거의 다 죽었습니다. 세계, 세계 두개 3개 이겼네. 이겼네. 와. 해가 차면 아까만큼 배틀스가 볼 수가 없죠 이제. 그렇죠. 야. 한 번이었습니다. 핵을 피해 도망갔던 네. 경력들이 다시 바로 지졌군요. 다 채팅이 사라졌어요? 네. 예, 채팅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음 놓고 활기를 치는 이현자 선수 레이스! 캠 통해서 일단 지뢰들을 제거합니다. 자, 이면 괴롭지 가격이 아니라 아, 저기 스토리 올렸나 보네요? 저 선수 일부러 자원을 많이 아껴두고 있었나 보네요. 예, 네, 엄청나게. 그래서 상대방의 지력 눈이 무엇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응하겠다는 네. 생각으로. 자, 이윤열 선수는 스타포트 불이 모두 꺼진 상태. 네. 아, 이면 선수 마찬가지, 하지만 이면 선수 택토리가 풀 가동 중입니다. 일단 한 차례, 한 턴 정도 돌 것 같습니다만 몰리아 추가됩니다. 자, 팩토리 가동되나요? 어쨌든 이윤열 선수도 경기를 끝내지는 못해요, 지금. 네. 탱크가 있다면 이게 다릅니다만은. 탱크풀. 예. 터렛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네. 탱크가 또 나왔어요, 저기. 어, 예. 어디서 나온 거냐라는 식으로. 그럼 이게 다 돼요! 야, 정직합니다. 예, 제 앞에 있었던 탱크까지. 안 그럼 의심하거든요, 이게. 이걸 의심할 상황이거든요. 아, 또 응대답 준비한다 봅니다. 예. 네. 자, 탱크 내렸습니다. 예, 이명 선수가 탱크 한기 가지고 있어요. 한기 가지고 있고. 저 철의 파티 거치게 되면은. 야, 이건 뭐 난리 나는 거죠. 경기 끝나는 거죠. 그렇죠. 저 네. 배틀크루저는 저 레이스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철엔만이 이 배틀크루저 지켜줄 뿐. 하지만, 야마토건인가요? 야, 야마토건 한 마리 엄청 길죠? 레이스 쐈어요. 네. 레이스 쐈습니다. 야, 레이스를 쐈습니다. 레이스 쐈는데 척추. 시비 걸고 있어요. 이리 와. 네. 네. 한, 앞으로 그러면 한 열 한 세 방 정도 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레이스를 한 20 잡아내려면. 네. 만화가 아, 뭐 시간은 선수들의 것입니다. 네. 네. 어떻게 하건 선수들 마음이죠. 네. 탱크 또 추가됩니다. 이윤현 선수. 그리고 이윤현 선수도 본진에서 노는 탱크 한 3대 있지 않았었나요? 락다운 개발하고 있죠. 네, 그것도 예. 불 들어옵니다. 예. 락다운이죠. 하나밖에 예. 없지 않습니까? 예. 배틀이. 그렇죠. 아, 락다운 개발해서 붙 들어 놓고. 레이스를 한번 붙으면은. 네, 레이스로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예요. 제이스가 50데이트 가까이 블레이드 속도가 뭐 정찰인가요? 예, 정찰. 자원 남은 구석이 있나라고. 아, 아 됐어요. 아, 마지막 한 덩어리. 야, 큰일 냈습니다 지금. 예, 저 한 덩어리가 어떤 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미네랄 392였는데 네. 예, 8캐서 400 만들어서 배틀크루저 한 번 들어오는 아무도 모르고. 그렇죠. 미네랄 92였는데 네. 하나 더 캐내서 골리앗 하나 더 찍었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이제 유치할 수 있는 이론은 카운트 이론이죠. 나비호가라는 이론. 네. 영화에 나왔었던 그 이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윤열 선수 전전 센터 지역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치고 있는 거죠. 대단한 선수들이네요. 대단한 선수들이네요. 대단합니다. 자, 윤열 선수. 네, 아, 윤열 선수로 악다운 준비하고 네. 있죠. 악다운입니다. 네. 자, 이 어쨌든 압박을 가하면은 튀어나올 수 있는 거는 뭐 다른 병력들이 아니라 배틀크루저가 당연히 가장 선두에 쓸 거 아니겠습니까? 선두에 쓰면은 드랍실에서 내려서 락다운 걸고 레이스로 잡아내겠다는 얘기예요. 잘못 쓰면은, 아, 저기, 잘못 가면 힌트 맞으시죠. 갑니다. 이렇게 상태. 어, 팔. 와, 탱크의 락다운. 탱크의 락다운. 이게 오히려 더 대박의 시트입니다. 예. 탱크 한 대밖에 없는데 락다운이에요, 이거. 진짜 많이 나올 수가 없어. 예. 골리앗이 늘어나요. 예. 아, 예. 아, 아, 네. 골리앗입니다. 곧 잡혔습니다. 예. 아, 그리고 레이저는 훅 때리고 도망갑니다. 자, 탱크 치우고. 아, 이대로 어떻게 나와요? 나에서 치우고! 남아있는 건 내 골리아 내기. 야마토입니다. 탱크 하나. 네. 네. 자, 이윤열 선수 저 병력이 전 병력인가요? 이윤열 선수 이 병력이 전 병력인 것 같죠? 예. 아니요. 탱크 두 대가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이 병력이. 큰 알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은 제가 그 도라에몽이라는 일본의 만화 영화를 보면서 예. 과연 저런 물건들이 그 도라에몽 주머니에서 어디서 그렇게 나올까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네, 예.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그런 느낌을 바로 이 경기에서 받고 있네요. 자, 이윤열 선수가 네. 이제는 SCV 동원해서 평가랑 맞상대 시켜야죠. 방법이 없죠, 지금. 예. 어, 유명한 선수가 이 3경기를 가는 분위기죠? 예, 그렇게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팩토리 놀고 있고. 아, 유명한. 자, 이묘한. 그리고 이윤열. 이윤열 제작팀이 시작합니다. 이묘한 선수 모든 거, 울! 본전 안에 지금 PK에 예, 예. 있는 거죠. 일반 역전타밖에 없어요. 지금은 넘어지면서 때리는 카운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네. 줄어서. 네. 자, 컬에서의 레이저로 줄어든다면. 낮추는 것도 하면 달려들어야죠. 네. 자, 일단은 7kg 무릎이 이상합니다. 아, 네. 이어서고, 감사. 땡큐, 진짜. 에이, 진짜, 다 갑니다. 갑니다. 그리고. 어, 에이스가 없다면.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자원을 바탕으로 미리 이묘한 선수보다 보다 많은 자원을 먹었기 때문에 맵에 미네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다 먹었거든요. 네. 자, 자. 이제 남은 곳. 네. SCV 트윈, SCV 트윈. 아, 야. 이거는 야, 뭐 이제 이윤열 선, 아 이묘한 선수가 이길 수 있는 조합을 지금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요. 자, 에스피 투입됩니다. 다시 한번 에스피 투입돼서 탱크스가 들어지기를 다시 한번 신고 대제하는 거죠. 신고 대제. 탱크스가는 다섯. 다시 한번 스윗모드. 버린스가 저기. 당했다라고 그러는데요. 네. 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제 파이더마인 얘기죠. 파이더마인. 네. 자, 이만 선수입니다. 자, 마지막 러시죠. 마지막 러시. 자, 이묘한 선수의 골드한 여섯과, 자, 스파이더마인님 있습니다. 스파이더마인 있습니다! 어, 예. 있다는 것만 알고 예. 있게 됐죠? 예. 스파이더마인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걸 이윤열 선수가 알게 됐습니다. 예, 자, 선수 이묘한 선수 영역 총괄입니다. 이윤열 선수 모든 경기를 골드한, 아, 지금 보시는 골드한 여섯과, 네. 모든 경기를 하나. 예, 예. 공중끼리만 싸워도 안 됩니다, 지금. 예. 예. 네, 네. 현실이에요. 네모카. 뭐? 머리도 떠오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있었겠죠? 쓰지 않고 뽑아놓고 쓰지 않은 데 있었어. 네. 이거 떠있습니다. 야, 자원을 뭐 불편하고 있어요 지금? 자원을 5천이 아니라 만 넘게 남겼나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이윤열 선수의 러시가 할 말이 없네요. 결쳐집니다. 네. 레이스만 써도 지금 이윤열 선수는 이 경기 잡을 수, 있, 아, 이윤열 선수는 이 경기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경기 시간은, 그렇죠. 저희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경기를 막 나와. 자, 이제는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윤열 선수의 경기 지정성으로. 어이구, 아, 예. 잡아줘. 먼저 먹은 자의 힘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먼저 안 먹은 자의 힘입니다. 네. 자, 이제 2세트를 서서히 막을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 분위기를 이끌어놨던 2세트 커멘트에서 깨지고 남은 것은 이묘한 선수의 30 포인트. 아주 서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죠. 네. 네, 굉장히 격렬한 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분위기가 고즈넉한 분위기입니다. 네. 네. 생각해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스텝. 자, 배틀 크루저. 자, 3경기에서 만나야겠네요. 네, 3세트까지 가겠다는 두 선수의 다들 세트.
예, 예전에 리브 오브 플레임이라는 맵에서 한시 쪽에 스타팅 포인트를 갖고 있던 테란이 앞마당을 공략당하면서 막 고전을 하다가 프로토스에게 모든 멀티를 다 내줬습니다. 예. 그리고 그 프로토스는 50게이트를 가졌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그 경기를 역전한 선수가 이윤열이었다는 거를 잠깐 제가 경기 중간에 잠깐 깜빡 잊어버렸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 정도로 두 선수의 접전은 뭐 어쨌든 대단했었고 여기까지 경기를 이끌어낸 임유한 선수도 박수를 받아야 그렇죠. 되고 예. 경기를 이긴 이윤열 선수도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뭐 이번 경기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졌으니까 다음 경기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정말 미안할 정도로 선수들은 접전을 펼쳐줬네요. 네. 선수들이 워낙에 경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중간 양상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서울 상대방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예, 엎치락 뒤치락. 그렇죠. 자, 또 신기록이 나온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1시간 05분 30초 경기 결과를 통해서 1-1이 됐습니다. 하지만 3세트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잠시 후에 3세트가 여러분을 찾아